넥센공예의 가장 기초적인 거를 강습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넥힘, 칠하는 법과 붙이는 법, 마감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사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포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사포가 있어요. 아주 굵은 거, 중간 거, 고운 거. 그래서 거칠은 거는 우리가 리폼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단제품을 할 때는 중간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따 문사포 할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고운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먼저 사포를 해볼 거예요. 사포는 반제품에다가 사포를 하는 이유는 흠집을 내줘서 물감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사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포를 부드럽게만 사포를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조금만 할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 다 닦아주세요. 그래서 먼지가 없도록 다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그 다음에 칠해줄 거는 젯소를 칠해줄 거예요. 젯소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도제라고 해요. 우리가 반제품과 우리 네킨의 사이에서 접착이 잘 되도록 칠을 먼저 아래에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감이 잘 묻도록 먼저 해주는 게 젯소예요. 그래서 젯소를 칠할 때는 물을 안 섞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섞어주셔도 돼요. 조금 뻑뻑하면, 그래서 굳지를 할때 이렇게 해야지만 뒤로 물감이 흐르지를 않죠. 그래서 옆에를 먼저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다음에 위로 안 올라오는 게 좋겠죠. 위에 물감이 만약에 올라오면 밑에가 옆에 다 칠해주고 난 다음에 칠해주면 어때요? 얼룩이 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테두리를 이만큼 칠해줬으면 그만큼만 위에서 칠해주세요. 그래서 붓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면 붓자국이 나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가면 붓자국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어떻게 칠하든지 이렇게 칠해도 상관은 없지만 항상 마무리는 끝에서 끝에까지 해주면 붓자국이 나지를 않죠. 그 다음에 옆에 또 이만큼 칠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붓질을 해주면 뒤에가 이렇게 물감이 묻지를 않죠. 자, 그 다음에 젯소를 한번 칠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아크릴 물감을 한번 더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크릴 물감까지 한번 더 칠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킨을 보면 어떤 네킨이든지 뒤에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흰색일 때이 네킨의 그림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흰색으로 칠해주는 이유는 기본이기 때문에 칠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젯소 한 번, 아크릴 물감 한 번을 칠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주냐면, 이 가는 사포로 가지고 물사포를 해줄 거예요. 물사포를 해주는 이유는 이 바탕이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거칠은데, 이거를 가장 부드럽게 해주는 게 물사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묻힌 다음에 살살 문질러 주세요. 모서리 부분은 벗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사포를 해주시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이렇게 물사포를 해준 다음에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지금 제가 할 작품은 그래서 젯소 한번 칠해줬고요. 아크릴 물감 한번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킨에서 보면 우리가 오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거는 손으로 찢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손으로 찢어주면 때는 어떠냐면 이 바탕색을 칠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흰색이 아니고 아이보리 색이기 때문에 바탕을 아이보리를 칠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보리 색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흰색에다가 색깔을 섞을 때는 항상 바로 여기다 짜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씩 섞어서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색깔을 만들어서 이 색이 나오는지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조금 색깔이 모자라다 그러면 조금 더 넣는 거죠. 한꺼번에 짜버리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봐서 비슷한 색이 나왔을 때 색깔을 칠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들 약병인데요. 물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 조절을 할 때 이렇게 짜서 해주시면 돼요. 이따 테두리는 다른 색으로 칠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아이보리만 칠해줄 거예요. 칠하는 방법은 옆에가 내려가지 않도록 옆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서 끝에까지 가면 물감이 붓자국이 안 나죠. 아이보리를 지금 다 칠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붓을 칠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붓을 잘 씻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붓이고요. 한번 굳으면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이 씻어 주시고 새로 사용을 할 때는 항상 물기를 닦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마른 후에 우리가 네킨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네킨을 저는 이거는 찢은 거고요. 이거는 오린 거예요. 그래서 찢을 때는 이렇게 한 겹으로 찢어주시는 게 좋고요. 오릴 때는 너무 얇으니까 두 겹이나 세 겹으로 해서 찢어주고 사용하실 때는 맨 위에 한 장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 이렇게 떼어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찢어줄 때도 이렇게 그림하고 가장 가깝게 찢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멀리 찢어주시면 붙였을 때 표시가 나거든요. 자, 지금부터 디자인을 해서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디자인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나면 먼저 풀을 칠해주세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풀을 칠해주시고요. 살짝 놓고요. 이렇게 스펀지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떼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칠해주세요. 바닥에 바탕에가 풀칠이 잘 돼야지만 나중에 찢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바탕이 칠이 안 된 곳이 없도록 잘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지 마세요.
그대로 내려주시고요. 양쪽으로 눌러주시고 또 해주시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주름을 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링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 접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주름 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왜 초보들이 주름이 가냐 하면은 이걸 실링을 힘있게 해주지를 못해요. 찢어질까봐. 그러는데 바탕에 풀칠이 잘 되어 있으면 절대로 찢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탕에 색칠을, 풀칠을 잘 해주려는 것은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찢어지는 경우가, 밑에가 풀칠이 잘 되어 있으면 찢어지질 않죠. 자, 여기에 이렇게 꽃도 한번 받아볼 거예요. 너무 파란 금만 있으면 약간 붉은 톤을, 네킹공에는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붙여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해서 이 중간중간에 이 꽃을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주름이 갔다 그럴 때는 물티슈로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티슈로 눌러주면 주름을 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종이에 잘 찢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링까지 해준 다음에 물티슈로 해주면 주름 없이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찢어서 붙였을 경우에는 옆에가 지저분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는 면봉에다 이렇게 물을 묻혀서 옆에를 이렇게 다 떼어주시면, 마르기 전에 떼어주시면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요, 이런 샤프를 가지고 문질러 주세요. 모서리만. 그렇게 해서 떼어내 주시면 칼로 오린 것처럼 또 주의할 점이 있겠죠. 위에가 풀이 잘 안 붙어 있으면 위에가 같이 찢어져요. 그래서 풀칠을 잘 해주셔야 되고, 아래까지 풀칠을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떼어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모서리가 깔끔해졌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전히 마른 다음에 사포질을 해줘야지만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덜 마른 상태에서는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사포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칠해줄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칠해줄 때는 이제 이 넥틴에 있는 색상 중에 하나를 칠해주면 좋은데요. 저는 초록색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에다가 골드를 조금 섞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상을 만들 때도 그냥 칠하지 마시고요. 색깔을 만들 때는 항상 옆에다가 덜어놓고 내가 원하는 색이 나왔을 때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테두리를 칠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항상 두 번을 칠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칠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이 안 나오면 두 번째 칠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색상을 다시 만들어서 칠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색깔은 바로 짜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섞어가면서 칠해주시면 되고요. 테두리를 칠할 때는 이렇게 작은 편붓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이렇게 칠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칠하면 뒤에가 묻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오지 않도록 칠해주시는데, 만약에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항상 면봉에다 물을 묻혀서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도록 칠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을 칠해줄 거예요. 옆에 이렇게 두 번을 칠해준 모습이에요. 깔끔하죠? 한 번 칠했을 때는 제 색깔이 안 나오고요. 두 번을 칠했을 때는 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살짝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반짝이 풀을 조금 묻혀서 살짝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네킨을 붙이는 것까지는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니쉬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니쉬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글로스 바니쉬, 한 가지는 매트 바니쉬. 이거는 광택이 있는 바니쉬예요. 이거는 광택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글로스 바니쉬를 사용을 하고요. 매트 바니쉬는 빈티지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매트 바니쉬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지만 이 바니쉬를 칠해주는 이유는 오염 방지와 방수 효과를 위해서 칠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칠하셔도 그 효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나는 광택이 있는 게 좋으면 글로스 바니쉬를 칠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광택이 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매트 바니쉬를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이제 저는 글로스 바니쉬를 한번 칠해볼 거예요. 그래서 바니쉬를 칠할 때 작품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 바니쉬 칠할 때예요. 그래서 바니쉬는 특히 진한 색을 칠할 때는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붓끝에 이렇게 조금만 바르세요. 그래서 완전히 펴서 주세요. 이렇게 하얀 게 남아 있으면 그대로 덩어리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얀 게 없도록 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하얀 게 없도록 전부 펴주세요. 진한 색에 하얀 게 남아있으면 그대로 덩어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펴서, 얇게 펴서 세 번을 칠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붓이 간 데는 두 번이 안 가는 게 좋아요. 마르고 있는 사이에 붓이 가면 떡이 지죠. 그래서 항상 끝에 조금만 묻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을 발라주시면 마른 후에 또 한번 칠해주시고요. 또 한번 칠해주시면 칠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듬뿍 바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펴려고 자꾸 붓이 가죠. 그러다 보면 떡이 진다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칠해주시면 바니쉬는 다 칠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소품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품까지는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붓관리를 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다 끝나고 오늘은 그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붓은 깔끔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물감이 여기에 있는 색깔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붓이 갈라지는 이유는 여기까지 물감이 묻었는데 깨끗이 빨아주지 않으면 붓이 갈라져요. 그래서 붓이 안 갈라지게 하시려면 항상 물감을 반 정도만 묻혀서 칠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물감이 묻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강판에다가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 주시면 속에 있는 물감까지 전부 다 빠져서 나와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붓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가장 웨킹공이 하는데 알아두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웨킹공예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